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우리나라의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은 히브리어 푸르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제비를 뽑다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날이 언제였냐면 아달월, 즉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유다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지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12월 13일 죽임을 당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무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아니었죠.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통곡소리가 가득했어야 할 그날이 축제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온 유다인의 마음에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즐겼던 축제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2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규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외국 땅이지요. 조금 언어를 잘하고 적응을 잘했던 사람들 형편 좋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림절의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어라. 배려하라. 나누고 베풀어라. 이것이 부림절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페르시아어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힘들게 일해서 모은 내 돈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가? 부림절은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장대 위에 달려 죽을 운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대적들이 죽고 유다인은 살아났지요.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당연히 나눴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눴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마음 주실 때 결단케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